Hi guys, I'm Gi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요, 바로 온라인 쇼핑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안 나가시고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디자인이 온다라든지 어떤 뭐 부속품이 빠져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영어로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받고 나서 뭐 컴플레인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필수 표현 다섯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ssue with my new camera. I have an issue with my new camera.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have an issue with my new camera예요. 자, I have an issue. issue란 말은 뭔가 문제란 얘기죠. 근데 I have an issue. 내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에? with. 전치사 with를 넣는 게 중요해요. have an issue with my new camera. 그죠? 저의 새 카메라. 내가 주문한 이 새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I have an issue with my new bag. 제가 새로 산 가방에 좀 문제가 있어요. I have an issue with my new laptop computer. 제가 새로 주문한 이 노트북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I have an issue with something. 그러면은 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It came with a tear. It came with a tear. 두 번째입니다. It came with a tear. 에요. 자, it came. 그것이 왔다. with. 뭐뭐 함께. a tear. 자, tear란 말은 찢김이란 얘기예요. 가끔씩 옷을 주문했는데 옷이 좀 뭔가 불량품이어서 찢겨서 올 때가 있죠. 자, 찢김을 영어로 tear라고 합니다. T-E-A-R. 보통 눈물을 또 tear라고 하는데, 자, 스펠링이 똑같아요. T-E-A-R. 근데 발음이 달라요. 눈물은 tear. 그리고 찢김은 tear예요. 그래서 it came with a tear. 그러면은 이게 좀 찢어져서 왔다. 찢김과 함께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it came with라는 패턴을 넣어가지고요. it came with a 그래서 뭐 stain. 그러면 얼룩이죠. it came with stain. 얼룩이 좀 묻어서 왔을 때 그럴 경우도 짜증나죠. it came with stain. a button is missing. a button is missing.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A button is missing. 그쵸? 자, a button 그러면은 단추라고 그랬죠? 단추가 is missing. 이 missing이란 말은 사라진,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없어. 물품 안에 들어있어. 상자 안에 있어야 될 어떤 부속품이나 어떤 같이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경우에 a button is missing. something is missing.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는데, 기계를 사게 되면은 매뉴얼, 그 설명서가 필요한데, 설명서와 같이 동봉이 안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the manual is miss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설명서가 있어야 뭔가 작동을 하든, 또 설명서가 있어야 가구를 샀을 때 조립을 할 텐데, 설명서가 없으면 안 되겠죠. It looks different from what I saw on the website. It looks different from what I saw on the website. 네 번째입니다. It looks different. It looks different. 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From what I saw. 내가 봤던 것과 달라 보여요. On the website. 그렇죠? 웹사이트에서 제가 봤던 거랑 좀 달라 보여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예쁘게 찍힌 사진을 올려놓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니까. 근데 너무 과대하게 예뻐진, 그래서 뭐 포토샵 너무 세게 했다라든가, 제가 너무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실물이랑 이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이랑 너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실망을 하죠. 이럴 때, 아니, 웹사이트 본 거랑 실물이랑 달라요. It looks different from what I saw on the websi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look different from, 뭐뭐과 다르다, different from. 요거 패턴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t's not working이에요.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 원래 work란 말은 일하다는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작동하다,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의미로도 work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s not working 그러면은, 아니 작동이 안 돼요. 내가 새로 뭔가 기계를 하나 샀는데 아무리 플러그를 뽑고 전기를 이렇게 이 전원을 넣어봐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난감하죠. 아무리 기기 같은 거는 또 가격도 비싼데. 그래서 hey, it's not working. 뭐 it's not functioning. 자, function이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function 기능하다. 그래서 it's not functioning.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뭐 it's out of order. out of order도 가끔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out of order.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섯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구매를 했는데 뭔가 부속품이 없다라든가, 또 뭔가 훼손이 돼 있다든가, 그 다음에 웹사이트 본 거랑 너무 실물이 완전 다른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만 사항들 있죠. 근데 대부분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뭔가를 컴플레인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시거나 그냥, 아이,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만 몇개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꼭할 말은 하고 살자고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